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2020 논술 대비 동국대 인강활용법입니다. 시험일이 11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서 날짜를 잘못 포기해서 여러분의 혼란을 줘서 죄송합니다. 자, 2020 학년도에 논술 전형의 경쟁률은 43대 1이야. 굉장히 높아졌어. 작년에 34대 1에서 점프했죠. 이유는 수능 최저 등급이 3합 6에서 2합 4로 바뀐 거죠.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작년에는 7대 1이었지만 올해는 실질 경쟁률이 한 12대 1에서 15대 1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논술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 당연히 수능 최저를 통과하면 한 이 중에서 43대 1이니까 30대 1, 즉 60%를 탈락시킬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수능 공부해라. 수능 공부해서 60% 탈락시키고 그리고 나서 경쟁을 했을 때는 뭐 한 15대 1, 뭐 12대 1 이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자, 인문 논술 범위는 이런 대학들이 인문 논술 범위다. 그런데 질문들을 하는데 뭐 과마다 시험 문제가 다른가요? 다르지 않아. 시험 시간대에 따라서 오전이냐 오후냐 여기에 따라서 그 시간대는 같은 문제 푸는 거야. 그래서 어떤 과별 특색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입문 1, 2 어떤 문제든 풀어봐야 된다. 자, 모의논술의 기출문제 한번 보자. 2020의 입문계열의 문제 보면 자, 이게 독특한 문제야. 기존의 문제랑 좀 달라졌어. 봐봐. 가에서 인간과 고등동물이 보이는 정신능력의 차이는 정도의 문제지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등장한다. 자, 이제 가에서 인간과 고등동물의 즉 포유동물이겠지? 그런 동물의 정신능력의 차이는 정도의 문제다. 그리고 종류의 문제가 아니다. 자, 이게 주장이다. 이게 주장인데 이러한 주장이 등장한다. 이 가의 주장이다. 이 가의 주장에 대해서 나와 다에서는 그 주장을 지지하거나 공박하는 논가 나타나 있다. 나 입장을 통해 위 주장을 옹호하면서 다를 비판하거나 또는 다 입장을 통해 위 주장을 반박하면서 나를 비판해보라 그랬어. 그러면 제 질문 나의 입장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요거를 옹호하는 거, 옹호. 지지하는 거지. 지지하고 그리고 이 입장에서 제 심은 다를 어떻게 한다고? 비판한다. 요렇게 해보라. 1번 옹호하고 비판해보라. 요렇게 해보라. 또는 제 심은 다 입장에서 얘를 가를 반박하고 그리고 제 심은 나를 비판해보라.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해보라 이거. 자, 이걸 360자에서 420자로 쓰라 해서 기존의 문제랑 좀 달라졌어. 야, 2019 문제랑 패턴이 좀 달라졌어. 2020은. 그러니까 좀 다른 패턴으로 문제를 한번 바꿔보겠다는 예시야. 그러니까 가장 멍청한 게 뭐냐면 기출문제대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요? 그건 멍청한 짓이야. 기출문제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게 2020 모의가 보여준 거야. 그래서 기존의 문제는 공부하되 문제 유형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문제가 바로 이 2019 문제랑은 달라. 근데 과거에 조금 더 올라가면 2017, 2016 문제랑은 유사성이 또 있어. 그래서 나 같으면 말이야. 동국대 문제를 2014부터 2019 기출까지는 풀 것이야. 풀겠지? 그리고 2020 모의를 풀어볼 것 같아. 열심히. 아, 여기서 패턴이 같은 게 뭐지? 이렇게 찾아볼 것 같아. 이렇게 공부할 것 같아 나는.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푼다.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패턴은 이래. 이 문제는 그냥 쉽게 말해서 이렇게 풀어놔 소리야. 두두두두두 갔을 때 내가 이 1번 패턴, 이게 2번 패턴. 자, 1번 패턴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옹호해야 될 거 아니야. 옹호. 나에서 가를 옹호해야 되니까 뭐가 나와야 되냐면 대, 지, 기, 내가 나와야 돼. 아, 이거 옹호할 대상.
옹호할 대상과 옹호할 지점, 옹호할 기준, 옹호할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기준은 뭐야? 재심은 나아겠지. 기준점은 재심은 나아가야 돼. 그 다음에 옹호할 종류가 뭐냐 이거. 재심은 가하다 이거. 재심은 가. 옹호할 대상이 재심은 가하다 이거. 그 안에 있는 지점, 주장, 정도의 문제이지 종류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주장. 그럼 P, Q. 요게 주장이다, 주장. 요거. 요 기준에 따라서 요 놈이 옳다라고 옹호, 지지를 해주면 되는 거죠. 요걸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야? 다를 비판할 거야. 그럼 또 뭐가 있어야 돼? 대, 지, 기, 내가 있어야 돼. 대상, 지점, 기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재심은 나라는 기준은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재심은 나 입장에서. 자, 대상은 뭐냐면 이제 재심은 다로 바뀌는 거죠. 재심은 다로 바뀌고 재심은 다 안에 있는 지점, PQ, 주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심은 나 입장에서 요걸 어떻게 한다고? 요걸 반박하면 돼. 반박. 비판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요렇게 대지기내, 대지기내를 만들면 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가장 바보 같은 애들이 인간, 동물의 문제는 정신능력의 차이다. 그래서 정도의 문제이지 종류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정도의 문제 이걸 그대로 옮겨 쓰는 애들이 있어. 정말 어리석은 거다. 야, 이걸 잘 해석해봐. 인간과 동물의 정신능력의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그건 정도의 차이가 난대.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는 뜻이야. 그럼 이걸 그대로 옮겨 쓰면 수많은 학생들이, 시험장에 간 학생들이 다 그대로 옮겨 쓸 거 아니냐고. 얼마 어리석느냐고. 이거 정도의 문제라는 것은 뭘 말해? 양적인 문제, 양적 차이가 날 뿐이지 질적 차이가 나는 게 아니다 이 뜻이라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때 정도의 문제다는 것에 대해서 옹호한다 이게 아니고 인간과 동물의 정신적 차이는 양적인 차이가 난다, 질적인 차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옹호하면 된다고. 그게 논술 문제를 푸는 팁이라고. 이게 팁이라고. 자, 이렇게 문제를 푼다 이거. 이런 것들을 박혜선 인강에 강의를 해놨으니까 들어보라 이거. 니네들이 문제 푸는 수준과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자, 문제 2번. 가다를 참조하여 지난 2년간 우리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중산층에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기술하고 나의 누진세 제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계층 구조를 나에서 찾아 설명하라. 자, 이것도 이제 누진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경제를 선택하는 애들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뭐 경제를 선택하지 않아도 풀 수는 있어. 다음, 가와 나를 활용하여 다의 윤지공과 라의 화자, 나가 보여주는 성격과 심리를 분석하고 두 인물이 지닌 세계관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라. 이건 이제 문학이잖아. 문학의 내용이야.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윤리의 문제, 생윤의 문제죠. 생윤, 그 다음에 경제, 그리고 문학 이렇게 나왔잖아. 그런데 이게 어떤 전공에 상관없이 전공 어떤 전공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즉 그 말은 사탐에 네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상관없이 문제를 풀 수 있게 하겠다 하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각 문제마다 정해진 글자 수 분량을 포함해서 글자 수에 민감한 대학이다. 아주 글자 수가 그냥 못을 박아놨어. 360자에서 420자 이런 식으로 아예 딱 운신의 폭을 딱 정해버렸어. 다음 흑색 볼펜이야. 중요해. 연필이나 샤프 사용 불가능하고 원거지 교정법을 사용해야 돼. 원거지 교정법. 그 다음에 답안에서 여러분의 정보를 불필요한 정보를 쓰면 안 돼. 자, 출제 경향. 다양한 사실 주장, 자연,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력, 즉 독해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너의 견해를 창의적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문제 해결 능력, 즉 문제 풀이 능력, 그리고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통합교과형 논술이라는 것은 국어하고 사탐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2019학년도 봐봐. 이거 좀 다르지 봐. 가에 나타난 행위 주체들이 나에 제시된 지구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서술하라. 가의 주체들이 나에 제시된 지구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서술하라 그랬어. 자, 가에 나타난 행위 주체가 있어.
얘네들이 재심은 나에 나타난 지구촌의 문제가 있어. 이걸 이 문제를 주체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걸 서술하다. 자, 이거 얘네들이 어떤 행위를 보고 얘네들의 행위를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서술하라 이 말은 제시문의 내용을 가지고 요약하고 설명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약과 설명을 잘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설명의 공식, 요약의 공식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공식대로 문제를 풀면 돼. 자, 여기도 가와 다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제. 오, 최저임금제 나왔어. 기업의 이윤 추구 나왔어. 이것도 뭐 경제 문제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나왔어. 아래 조건을 참조하여 3문단 이상으로 이루어진 제시문을, 논술문을 작성하라. 600자인데 3문단이니까 200자, 200자, 200자 써라. 가에 등장해야 될 쟁점, 결론을 추리한다. 즉 PQ가 뭐냐, PQ가 뭐냐. 해당 쟁점에 대한 결론이 상반된 입장으로 Q1, Q2로 나눠진다. 그걸 타당하게 따져보라. 다의 결론에 부합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내용이 수정되거나 첨가되어야 되는가. 자, 이거 보면 문제 요건이 되게 까탈스러워. 그러니까 동국대는 그냥 첫 번째 느끼는 게 정말 다양한 주제가 나오는구나. 전공에 상관없구나. 그러니까 사탐 9개 과목에 플러스 문학, 비문학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라. 두 번째, 유형이 정말 까탈스럽다. 정말 까탈스럽게 이것저것 요구한다.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많다 이거. 그런데 글자 수 제한은 너무 심하다 이거. 그러니까 몇 글자 쓰고 나면 요구 조건을 다 못 맞추는다 이거. 그래서 아주 정교한 연습을 해야 돼. 동국대 쉽게 붙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아주 정교한 연습을 연마를 해야 돼. 그냥 글을 연마해야 된다고. 예시 답안을 여러 번 100개 써봐야 된다고. 자, 입문 2의 문제도 봐봐. 가의 사물들을 다에서 찾아줬고 가에서 작가의 의도가 내면적 가치와 인간 상호간의 교류가 뭔지 참조하여 쓰라 이거. 이게 뭐니 이거? 이거 문학 문제인 것 같아. 자, 가의 성별 분업에 따른 이것도 뭐 경제, 여성 차별화는 합리화할 수 있는가? 뭐 사회 문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경제 문제 또는 법과 정치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차별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서는 이제 경제 문제였어. 자, 도덕적 선이 무엇인지 쓰라 이거. 또 생존 문제, 윤리와 사상 문제. 이렇게 전공이 다양하게 나온다. 그래서 입문 1을, 자기는 입문 1인데요. 입문 1만 풀면 되나요? 아니야, 이 바보 같은 질문 하지 마. 입문 2까지 풀어야 돼. 다 풀어봐야 된다고. 출제의 기본 방향은 모의논술과 기출문제 상관성이 매우 높은 대학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모의논술, 2020 모의논술이 표준이야. 이렇게 해서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올 거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출제의 기본 방향, 특정 전공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데 영어 제시문 없고 수학 문제 없다. 이거. 수리적 문제 없다. 이거. 다만 여러분이 이게 교과서나 EBS 중심이라고 해서 제시문 수준은 되게 낮아. 제시문 독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제시문들끼리 엮어서 읽는 연습을 해야 돼. 연관성이 중요해. 연관성. 여러분이 국어 문제를 풀면 80분 동안에 16페이지의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여기는 논술은 2시간 만에 4페이지의 문제를 풀기 때문에 독해 방법이 아예 다르다. 국어식으로 독해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그 다음에 핵심을 파악해서 간결하게 쓰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야. 간결하게 핵심만 쓰라. 정답만 쓰라. 쉽지 않을 거다. 왜? 논술 형태가 완전히 달라. 자, 이제 출제의 기본 방향이 있어. 출제의 기본 방향. 자,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자, 100분의 문항수 3개인데 제시문 개수는 12개까지 돼. 한 제시문당 3개에서 4개씩 나오니까 한 문항당 제시문이 3개에서 4개야 총 맥스 12개까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짤막짤막한 제시문들이 되게 많으니까 빨리빨리 읽고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연관성을 따져야 된다.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있잖아. 이로 딱 동국대 문제 보이는데 아 이거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전달할 수가 없네. 그래서 강의를 보고 차근차근 좀 따라와 주길 바래. 자, 제시문에 대한 통합적 이해. 아, 제시문을 엮어서 이해하라 이거.
압축적 서술 이게 중요하다 이거야. 정말 짤막하게 쓰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근데 거기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자, 총 3문항인데 100분 동안 쓰는 거기 때문에 시간 부족을 느낄 것이다. 문제를 보면 아주 심내하지만 그거는 큰 코 다친다 그랬다가. 자, 대비법. 제시문 자체의 독해 능력 필요 없어. 그건 다 독해가 돼. 통합적 이해가 중요하고 연관성 파악이 중요해. 그리고 가끔 이런 문제가 나와. 뭐냐면 대응 방안을 제시하라. 이런 문제가 출제돼. 해결책 제시하는 거, 해법 제시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제시문은 쉬운데 문제도 쉬운 것 같은데 그렇게 답은 쉽지 않구나. 그래서 변별력이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자, 항상 평이한 문제만 나온다고 착각하면 안 돼. 어차피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거야. 너희들 떨어뜨리려고 있는 게 시험이야. 그래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툭툭 던지는 포인트 함정 문항들이 있단 말이야. 함정이 섞여져 있는데 그 함정을 잘 넘어가야 되는 거야. 자, 지금까지 동국대 문제는 주제가 매우 다양했으니까 여러 개 문제를 다 풀어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를 다 풀어보라 이거. 제시문 짧다고 해서 논제가 쉬운 건 아니니까 압축해서 쓰라 이거. 그 다음에 2020 모의 논술 이거 중요한데 여기 보면 제시문에 대한 논리적 분석 능력과 논정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거. 그러니까 논리적 분석 능력과 논정 능력이야.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다시 논리를 재구성하는 문제를 측정하는 거니까 신경향 문제가 2019 모의 문제 3번이야. 이거 여러 번 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의 능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논리를 측정하는 논정형 시험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 자, 지금까지 동국대 논술 대비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보면 되는 거야. 자, 시작해볼까?